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 유럽물리센터 일반물리학 역학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물리에서는 언제나 이게 특히 일반물리 역학 교육 과정에서는 갑자기 뭐 없던 양이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 전에 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전혀 새로운 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 했던 거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게 정의가 되고 왜 이런 걸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뉴턴 법칙으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지만 좀 더 계산을 쉽게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어떤 에너지라는 양 자체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요. 특히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 좀 이따 이제 제가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물체에 위치하면은 여기 당구공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당구공 충돌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응용 사례로서 다룰 텐데 이 당구공이 여기에 있고요. 이런 위치를 잘 봐야 뭐 당구를 잘 칠 수 있겠죠. 일단 위치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정한 힘을 줘서 당구공을 땅 쳐가지고 막 이렇게 이동할 텐데 걔가 여기 딱 부딪혀서 충돌을 하고 충돌 여파로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울 텐데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속도라는 것에서부터 당구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정확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속도랑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특히 에너지 이전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에너지 할 때도 운동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 속도가 중요했었죠. 그런 거랑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뒷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자들이 당구공으로 충돌 문제나 운동량 문제를 열심히 설명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당구장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몸으로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이라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 운동량의 개념, 특히 왜 선운동량으로 했냐면 이건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그 회전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각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은 회전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가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선운동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운동량도 보존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존되는지, 그리고 보존되는 조건 하에서 당구공 충돌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일단 두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질량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무게라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 뭐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건 당연히 뭐 중요한 구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힘을 줬는데 속도 또는 가속도가 그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사실은 운동 상태 입장에서 이게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주어진 힘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여기 운동에 개입될 여지가 질량이 그 비례상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물질의 고유한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관심 있는 건 얘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죠. 이 속도가 이게 지금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처음 위치를 알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있다면 얘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선 가속도 갖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F나 MA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였습니까? 이게 질량 M이 속도 V로 가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여기 어떤 일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손으로 밀든지 아니면 뭐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힘이 작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물체에다 일을 해줌으로써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서 힘 F가 변화시킨 거죠.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직접 가속도를 계산해서 속도 변화를 추적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거리에 작용했는지에 따라서 일이라는 걸 정의해서 이거 그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적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F는 MA를 더 예전에 배웠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는 MA를 썼는데 여기까지는 배운 거죠. 여기까지는 다 배운 건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질량이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당연히 이건 등호기 때문에 반대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상수를 밖으로 뺄 수도 있어야겠지만 안으로 넣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B니까 B도 A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물론 이 가정이 있습니다. 질량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요 가정 하에서는 이거를 안으로 넣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힘이 변화시키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질량이 비례상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례상수로 들어가 있는 질량까지 속으로 넣어버려서 좀 더 식을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아까 제가 목차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선운동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회전운동과 비교해서 이거를 선운동량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 운동량을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운동량 모멘텀 또는 선운동량이라고 해서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양 자체는 운동량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정의가 됩니다. P라고 보통 쓰고요. 그래서 M 곱하기 V로 정의가 되는데 운동량을 정의한 다음에는 F는 M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운동량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뭐 비례상수 같은 걸 따로 쓸 필요 없는 거죠. M을 안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뉴턴의 2법칙까지만 얘기했고 3법칙 얘기 안 했는데요.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남겨놨는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운동량 보존이라는 개념과 뉴턴의 3법칙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보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지금 이걸 보고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F는 MA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보존되려면 이게 0이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P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소위 상수 벡터가 되고요. 이거를 보존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이 변하지 않아요. 또는 질량이 일정하다면 속도가 변하지 않죠. 이거는 등속 운동이었고 제일 처음에 배운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죠. 뭐 이런 걸 뭐 새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개념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턴 3법칙은 물체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체 두 개 이상 또는 그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 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고립계, 영어로는 isolated system이라는 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외부랑 완벽하게 단절돼서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거나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내보내거나 또는 뭐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완벽하게 단절된 그런 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물리에 나오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였죠. 뭐 마찰이 없어야 성립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뭐 그 역학에너지 보존도 마찰이나 공기장 없을 때만 사용됐던 것처럼 완벽한 고립계는 쉽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고립계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거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입자가 하나만 있는 걸 지금까지 다루다가 갑자기 두 개가 생겼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고립계 안에서 물체가 있는데 아까 운동을 기술한 두 개 요소가 뭐라고 했죠? 예, 질량과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M1은 요런 속도로 가고 있고 M2는 요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고립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걸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바깥쪽에 힘을 가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만약에 힘이 작용하는 게 있다면 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얘네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해요. F12라고 하면은 2번 물체가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F12라고 보통 부릅니다. 1이 2에 작용하는 힘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1의 운동량은 M1 V1이 될 거고 M2의 운동량은 M2 곱하기 V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립계 전체 운동량은 이 고립계를 구성하는 이 입자들의 운동량을 더한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외부에서 이쪽으로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힘이 나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외부에서 힘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한 세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썼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립계 전체의 운동량은 M1의 운동량인 이것과 M2의 운동량 이거를 그냥 더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 두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한 힘은 신경 쓰지 말고 바깥에서 힘이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힘이 나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거랑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가속도죠. 1번 입자의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의 가속도를 책임지는 게 F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똑같죠, 2번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쪼갠 이거는 지금 각 입자에 대한 거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되냐면 외부에서 힘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 묶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1번에 작용한 힘과 1번이 2번에 작용한 힘을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고립계가 있을 때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관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립계에서 구성 성분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쌍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그러면 물론 실제로는 고립계가 아니지만 단공끼리 땅하고 부딪혀서 충돌할 때가 거의 이런 고립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 노트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1차원 충돌 문제인데 막 실제 막 2차원 단구공에 막 운동을 막 먼저 기술하면 좋겠지만은 그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구공이 이렇게 그냥 직선 운동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각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1차원에서 당구공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면 얘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피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고립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M1이라는 입자가 있고 M2라는 입자가 있고 하나는 V1이라는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V2라는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충돌하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충돌 후에는 꽝하고 부딪히고 꽝하고 부딪힌다는 게 충돌이고 충돌 후에는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M1과 V1 그다음에 M2랑 V2가 주어지면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관찰하고 있어요. 이거는 충돌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관찰로부터 충돌 후에 얘네들이 어떤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중에 M1의 나중 속도 V1 프라임 M2의 나중 속도인 V2 프라임을 이거를 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그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슬쩍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충돌할 때 과연 어떤 크기의 힘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는 정보 하나가 빠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걸 다른 조건 없이는 풀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일종의 고립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힘을 주고받지만 밖에서 우리가 뭐 당구공의 경우에는 뭐 큐대로 이렇게 딱 때린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지 당구대 위에서 운동이 시작되지만 그 큐대를 떠난 다음에 얘네들끼리만 서로 그러니까 그 당구대 안에서 움직이는 그 공들 사이에서만 힘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역시 아까 제가 고립계라고 썼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거나 외부로 힘이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 전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여기서 전체 운동량이란 건 M1의 운동량과 M2 운동량 합한 거고요. 여기 직후에도 마찬가지죠. 질량은 안 변하니까 M1과 M2인데 속도가 이제 변했죠.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인 M1 V1 더하기 M2 V2는 충돌 후의 운동량인 M1 V1 프라임과 M2 V2 프라임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그런 공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공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관찰했을 때 V1과 V2를 모두 계산할 수 있냐 그 문제인데 이거 사실 지금 벡터로 썼기 때문에 세 가지 성분 다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1차원 운동의 경우에 사실은 벡터를 다 빼도 돼요. 어차피 지금 부호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숫자로 기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식 하나를 갖고 예측할 수 있냐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정보만 갖고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구하고 싶은 변수가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잖아요. 변수 두 개고 방정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 방정식 하나로는 안 정해지니까 어떤 경우에 정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할 건데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정해지는 이런 게 정해지는 특수한 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으로 다른 예들을 들 거예요. 첫 번째로 식을 먼저 쓰고 의미를 얘기할게요.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같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가 1m/s로 가면 하나도 1m/s로 가야 됩니다. 근데 충돌 후에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하고 충돌했는데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하고 붙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움직이니까 이걸 더 이상 원투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V'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흔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당구공이랑 거리가 옵니다. 여러분 당구를 칠 때 당구공 두 개가 딱 붙어버린 경우를 거의 못 봤을 텐데 이렇게 충돌하자마자 붙어버려서 같은 V로 움직일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이 되게 없는 거잖아요. 비탄성 충돌인데 특히 이렇게 완전히 붙어버리는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봅니다. 영어로는 inelastic collis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원래는 XY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이야기했는데 변수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변수가 하나가 됐으니까 식 하나로 풀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벡터 표시를 빼겠습니다. 1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M1 V1 더하기 M2 V2는 뭐냐 하면은 M1 V'. 왜냐하면 이제 원투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떡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M2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이걸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M1 더하기 M2에 그냥 V'이 됩니다.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답은 V'은 이거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답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실제 당구공은 여기에 가까운데요. 운동 에너지의 합이 충돌 직후에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구공 같은 거예요. 당구공과 같은 빠른 충돌인데 빠른 충돌이란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당구공 딱 튀기면은 그 순간 바로 딱 하고 되튕겨 나가죠. 막 몇 초 동안 거기서 막 꾸물거리고 있다가 튕겨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빠른 충돌이란 게 에너지 보존과 관계 있습니다. 딱 하고 붙어서 같이 이렇게 열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바로 되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수식이 있죠. 운동량 보존으로 썼던 식. 이거 하나만 갖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까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식 두 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 따라가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요 과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답은 뭐냐 하면 여기서 M1과 M2를 우리가 지금 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M2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다든지 이런 벽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오자마자 되튕겨서 같은 속력이지만 방향만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그런 극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벽에 충돌하는 경우 라켓볼이나 스쿼시 같은 거 할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당구공 충돌 문제를 예시로 들어서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충돌할 때 충돌 이후 속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건지 있는 특수한 경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달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편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쪽으로만 쭉 가는 정확하게 제가 이런 직선 운동하는 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회전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굴린다는 걸 생각 잘 못 해봤을 수가 있는데 굴러간다는 게 어떤 핵심인지 여러분이 물리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걸 보고 막 지금 배달 앱을 켜는 게 아니라 굴린다는 게 어떤 건지 돌린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물리 교육 과정에서 굳이 이 회전 운동 또는 원 운동 같은 게 교육 과정에서 따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말이 좀 어렵죠. 강체 회전 과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굴린다는 거, 돌리기. 굴리기와 돌리기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